이제 나는 어떻게 학교에 다니지? 명문이는 도대체 왜 일반 학교를 전학 온 거야? 야, 차별! 여기 우산! 어? 댕댕이? 네? 댕댕이 너도? 나도 차별이 우산 가지고 왔는데. 아, 아까 화나서 집에 갔는데 비가 오니까 네가 걱정돼서 달려왔어. 어? 날도. 왜 그래?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난 항상 내 편이야. 없는 줄 알았어. 하지만 너희들은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그야, 물론 우린 친구잖아. 그래, 우린 항상 네 편이야. 내가 밉지도 않아?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 편 하나 없었어. 심지어 우리 엄마도 내 편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네 편이잖아. 그래, 근데 도대체 명문이라는 아이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도 너네들이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그게 말이야, 몇 년 전 나를 왕따시켰던 아이야. 차별아, 안녕? 내 숙제 해왔지? 그리고 쟤네 부모님 직업 뭔 줄 알아? 대중은 뽑지 마신대. 차별아, 어? 조금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네가 학교에서 어떤 위치인지 다시 교육해줘야겠네. 그렇게 못된 아이가 있다고? 차별이가 그렇게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더 사실인 걸. 네? 야, 차별, 너 원래 이렇게 나약한 애였어? 맞아, 이건 너답지 않아. 하지만 난 힘이 없는 걸. 우리 엄마는 명문 중에 입학하려면 명문이에게 잘 보이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만 내 편이었다면 나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어, 그러면 너희 엄마를 네 편으로 만들자. 그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만 나도 이미 말해봤어. 내가 명문 초등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도, 따돌림 당하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명문이가 꾸민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고도 말했는데 엄마는 날 모른척이 뜨고. 그건 접어두고 일단 명문이가 왜 여기로 전학 왔는지 알아보자. 그래. 야, 차별, 학교 끝났다고 놀지 말고 내 숙제 해와. 알았어. 뭐야? 대답하는 게 왜 이래? 너 아니야. 너 나중에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기 싫어? 미안해. 다음엔 꼭, 아니 나중에 꼭 해올게. 그래,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학교 생활이 편한 거야. 근데 명문아, 너는 어쩌다가 일반 초등학교에 전학 온 거야? 그냥 서민 체험하라고 아빠가 여기에 보내신 거야. 난 집에 간다. 얘들아, 들었지? 그냥 서민 체험하러 온 거래. 나 엄마가 오늘 집에 빨리 오라고 해서 먼저 가볼게. 빠빠이. 리아야, 뭔가 찝찝하지 않아? 그러게. 갑자기 잘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여기로 전학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선생님들은 명문이가 왜 전학 오게 되었는지 알지 않을까? 그래,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좋아, Let's go.
아무도 모른다고 하셔. 그러게. 그럼 교장 선생님은 알지 않을까? 계세요. 어? 교장실에 아무도 안 계시네. 어? 야야야, 누구 온다? 빨리 숨어. 야, 왜 숨는 건데? 몰라, 일단 숨어야지. 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이잖아? 교장 선생님, 명문이라는 아이 저희 학교에 왜 온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그러기엔 학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문초 이사장님 딸인 거 다 압니다. 사실은 그 명문 이사장님이 말이 많아요. 선생님들한텐 정교사가 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했고, 학부모들한테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했나봐. 그래서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명문 이사장님이 사임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사장 딸이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야.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그냥 안쓰러워서 우리 학교에 받아준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걸까요? 소문으론 뭐 도박에 빠지셨다나 몰라나.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그래, 앉으렴. 이번에 명문이가 너희 반으로 전학 갔다면서? 아, 네. 아직도 널 그렇게 괴롭히니? 네. 아직도 너한테 국밥집 딸이라고 놀리고? 네. 아직도 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니? 그걸 엄마가 어떻게? 그래, 너 명문 중에 가지 않아도 돼. 네? 엄마는 우리 딸이 나처럼 살질 않길 바랬다. 그래서 악착같이 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어. 엄마는 전 학교 CCTV에서 우리 딸이 다가고만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지만 눈 감았어. 하지만 널 괴롭히던 명문이가 일반 학교까지 쫓아와서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엄마도 못 참겠구나. 명문 중 그딴 곳 안 가도 돼. 일반 학교 가도 충분해. 하지만 엄마, 엄마 평생 꿈이라고 했잖아요. 꿈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 딸이 더 소중하단다. 이제 참지 말고 우리 집 가운데로 가렴. 정말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야, 자백. 내 족제 해왔지? 응? 내가 왜... 뭐라고? 아니, 내가 왜 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명문 중 입학 못하게 한다? 너같이 인성 더러운 애들만 모인 그런 똥통학교 너 나가세요! 뭐? 돼지국밥이나 파는 너희 부모님보다 낫지? 너 다시 말해봐. 돼지국밥, 돼지국밥. 그럴 줄 알고 국밥 챙겨왔는데 하나 먹어라! 진짜 부모님 지방대 나온 주제에. 어? 뭐래? 우리 부모님이 니네 부모님보다 훨씬 낫지. 뭐?
야. 쟤네 부모님은 도박하셔서 알거지 되시고 명문학교 이사장 사임하셨다면서? 그래서 여기 학교로 너 도망쳐 온 거잖아. 근데 웃겨. 근데 뭐 날 어떻게 명문중으로 입학시켜주게? 너 그럴 힘이 없잖아 이제. 야. 맞잖아. 그럼 이제 소문내도 되지. 소문나면 또 이 학교 다니긴 힘들 텐데 말이야. 그건 안 돼. 이 학교 말고는 다들 학교 가겠단 말이야. 그건 안 돼?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럼 꿇어. 뭐? 그럼 꿇으라고. 이런 애였니? 나 원래 이런 애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잠깐 용기한 것뿐이라고. 아! 알겠니? 야구르즈, 야구르즈, 야구라 죽겠지. 다시 원래 모습으로 차별이가 갑자기 돌아왔다. 그래, 저게 바로 차별이의 모습이지. 노답이야, 노답. 오, 야구르즈, 야구르즈. 부끄러워하기는. 저게 차별이의 진짜 모습이지. 칭찬은 안 어울려. 그러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울도 가자, 노다바. 그래. 어? 이 고구마 녀석이? 감자 같은 게.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